얘도 무슨 인수합병 어쩌고 하면서 하는데 얘 너무 발광이 심해요. 얘는 세력들이 힘이 없는 건 아닌데 정말 흔들기가 너무 심해. 그래서 위험한 것 같아요. 얘는 진짜 얘는 여기 따라가면 무조건 물립니다. 진짜 특이한 게 하루 변동폭이 엄청나요, 이 종목은. KPX 생명과학인가? 거의 상한가까지 올렸다가 상한가는 아닌데 이게 몇 프로야? 하여튼 뭐 거의 저기 11.7%네요. 아, 여기구나. 14.64%, 거의 15% 가까이 올렸죠. 근데 내려간 걸 보면 4%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20%의 변동폭이에요. 여기서 여기까지가. 말이 안 되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20% 사이 변동폭입니다. 이렇게 뭐 올렸다 흔들어버리니까 개인들이 힘들고, 이 종목은 그래서 매매하는 사람, 약간 그러니까 전업이나 매매하는 사람들도 따라가면 안 되는 종목이고, 이거 기다려야 돼요. 기다려야 돼. 한 8천, 한 800원, 900원 이하로, 500원 사이에서 기다려가지고 차라리 떨어지면 매수했다가 이 종목이 이제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, 그럼 계속 많은, 여기 많은 이 계속 부딪히잖아요. 뭐 이렇게 가까워지면 또 팔고. 그렇게 매매를 해야지. 이거 쫓아갔다가 백방 물립니다, 이건. 이런 종목은. 근데 변동폭이 엄청나서 단기 트레이드는 또안볼 수도 없는 종목이에요. 워낙 할 종목이 없잖아. 봐요. 이렇게 하다 잘못 쫓아가면 좋긴 좋은데 여기도 가는 줄 알고 샀으면 그냥 물리는 거예요, 여기까지 그냥. 빠져나오는 게뭘 빠져나와요. 그냥 한 방에 쫙 밀어버리는데. 근데 요 밑에서 샀으면은 괜찮겠죠. 이렇게 눌려질 때 밑에서 사면. 여기 꿀이잖아요, 여기 사면. 8,500원부터 한 8,800원 정도 사이에서 잘 잡으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오늘도 잘 잡았으면 종가에서 갭도 엄청 뛰어서 2.8% 2.5% 갭 뛰었죠. 이렇게 뿅 뛰어서 여기서 운 좋게 샀으면 이렇게 수익이 한4% 가까이 났겠죠. 이런 종목이 있고요. 얘도 장이 좋아하는 종목은 아닌데 장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뭐 변동성 있는 종목이 있으니까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. 별로 없었어요, 종목이. 어제 같은 경우는 넥스타인가 얘가 어제 이상하게 발광하더만, 이게 어제 기준으로 발광을 했거든요, 얘가. 얘도 어제 갑자기 뭐 뜬금이 이유 없이, 이유가 뭐였어? 아, 인공지능 기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갔구나. 디알텍, 넥스타이, 데일리 블록체인. 인공지능? 인공지능. 핀테크 그런 건가? 핀테크 쪽인 것 같아요, 그럼 얘도. 그렇게 해서 어제 갔던 것 같고. 얘도 보면 그래, 변동폭이 갑자기 컸으니까 어제 기준으로는 매매를 할수 있었겠죠. 근데 이게 요즘 이런 게 많아서 이게 무슨 상도 없는 짓인지 누가 매매라는 건지 모르겠어요. 올리고 나서 그 다음 또 없죠. 이거는 아마 도중에 VI 같은 게 걸릴 텐데 그때 이제 보고 그래량 같은 거로 그냥 VI에서 베팅 해갖고 먹은 거 아니면 눌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. 이거 어떻게 먹어요? 아마 도중에 VI가 있었겠죠. 그럼 그런데 베팅해서 이렇게 먹는 정도? 짧게 먹는 정도만 하는 건데. VI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긴 한데, 이렇게 VI, 이렇게, 예. 너무 많이 오르거나 하면 이렇게 정적, 동적 이렇게 VI가 걸립니다. 멈춰서 잠시 기다리는 시간 보셨을 거예요, 매매하시다가. 예,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. 그러니까 그게 아마 걸려서 이따가 아마 또 올라갔겠죠. 그런 종목이었고, 그 외에는 매매할 만한 건 아니죠. 사실 전체적인 추세도 이렇게 지금 하방 추세고요. 결국은 여기 있는 이 중장기 추세 선인 이거 검은색 선을 못 넘으면 계속 밀리는 거예요. 얘가 진짜 갈 거면 여기서 뭐 이런 조정을 주다가 뭐 이렇게 뚫어야 되겠죠? 뚫어서 여기 또 안착하고 해야지 가는 건데 아직은 뭐 이렇게 추세 자체도 하방이니까 그냥 여기 물고 나오는 거예요. 이게 뭐 홀딩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. 특징주 중에 얘도 변동폭은 높은데 참 얘도 황당한 종목인데 얘도 무슨 기대감이 아마 있을 거예요. 얘도 무슨 합병 기대감인가?
주식 양수도로 최대주주 변경이 있고요. 기대감 중에 뭐 이렇게 다른 주 IT센에 134억 규고 계열사 주식 양도. 이거 오늘 뜬것 같은데. 이거 약간 악재로 받아들였나? 아, 이것도 약간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인 것 같네요. 아까 그 데일리 뭐 이런 거 애들처럼. 지금 쭉 보면 설명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. 아, 뭔지 알겠다. 그러니까 데이터 3법 있잖아요. 데이터 3법. 내가 거기도 관련돼 있나 봐요. 데이터 3법. 법 요즘에 뭐 통과된다, 어쩐다 나왔을 때 여기 관련된 종목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아까 뭐 여러 가지 갔던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뭐 아니면 데일리 블록체인 뭐 오픈 베이스 뭐몇개 있는데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. 근데 그거를 일단 얘는 그게 완전 관련된 것 같지는 않고 아까 여러 가지 엮여 있는데 얘도 약간 거기 관련이 있고 사실 오픈 베이스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얘도 시간에 약간 오늘 올랐었거든요. 이렇게 올랐는데 오픈 베이스 한번 치보면 이렇게 돼 있죠. 어제 시간에서 많이 올라가지고 근데 아침에 별거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올려만 넣고 팔아먹어 버렸어요. 11%갭 띄우고 밀어버렸어. 쓰레기 같은 주식이에요. 개인들 달라붙게 해가지고 갭 띄운 다음에 밀어버렸어요. 이렇게 그냥 죽는 거죠. 이렇게 밀리면 따라갔다가 그냥 시간에서 많이 올랐거든. 그러니까 그 데이터 3법 통과했다고 기대감 왕창 올려놓고 따라붙으니까 그대로 밀어버렸어. 이 종목 뭐 그러니까 그냥 쓰레기죠. 이거 달라붙었으면 그냥 하루 만에 11% 아니 이제 11% 종가가 5%니까 16% 날리는 거예요. 16%. 또 소프젠도 그 약간 이양을 받아서 이렇게 됐는데요. 비슷한 느낌이죠. 근데 그 전까지는 또 다른 재료로 올랐던 것 같아요. 지금 올랐던 것 같고 얘도 끼가 많긴 한데 오늘 모양은 뭐 거래량이 당연히 좀 적게 실긴 했지만 큰 음봉이라서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고요.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나쁘진 어제까지만 해도 베스트하진 않네요. 그래도 이게 윗꼬리가 좀 많아서 물량을 계속 팔아먹고 있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. 일본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장중 이종을 계속 봤기 때문에 분봉 같은 걸 봐도 약간 그쵸? 약간 팔아먹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. 어제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창구를 좀 바꿔가면서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하더라고요. 던지는 창구 있고 받는 창구 있고 하더만 오늘은 거의 다 팔아버렸죠. 그래서 딱히 다시 양봉이 나오지 않는다면 관심을 더 이상 안둘것 같아요. 여기다가 이제 양봉이 만약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양봉을 써서 뭐 이렇게 올려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좋은 닷지 양봉에 뭐 이렇게 양봉이라고 치면 뭐 이렇게 올려놓으면 관심을 갖겠죠. 근데 지금 양봉 하나도 안 나온 상태에서는 아직은 조금 힘들지 않나 싶어요. 더 조정받을 수도 있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도 관심 종목에서 빼지 않고 계속 보고 있겠습니다. 이 종목은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뭐 스윙이나 이런 거 타점은 당연히 아닙니다. 지금은 단타 매수 관점에서 관종을 얘기 드리고 있는 거고 얘는 지금 내일은 당장은 단타 관종도 아니에요.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거는 어제나 그제 관종이었죠.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까지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. 이러면 계속 트레이딩 할 때도 관종으로 봤었는데 이게 좋잖아요. 이렇게 여기 제가 창구 분석으로 올려드린 그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. 채널에 아마 이날 올렸을 것 같은데요. 이날이었나? 아마 올렸을 것 같은데 예상대로 물량이 다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더 급등을 14%까지 주고 그리고 끝난 모습이에요. 다음날도 갭을 한번더 떴고요. 3%까지 줬고 이미 준건다 줬죠.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남은 창고에 있던 물량들도 여기 한번 올리면서 털어먹고 또 여기서 털어먹고 두번 털어먹고 지금 나가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. 실제로 물량을 가지고 있어서도 거의 다 정리했을 것 같아요. 일봉 모양을 봐도.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있고요. 있었고. 소프트젠은 이제
저점 어디 바닥 확인되는 양봉이 나오길 기다려야겠어요. 양봉이 나와야 뭐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는 거지. 이대로면 이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쭉 밀릴 수도 있어요. 이거 물량 다 팔아먹은 거면. 그래서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될것 같고요. 그다음 뭐 별다른 있었지만 오늘 하기 특징주가 얘도 죽을 것 같더만 얘도 진짜 세력들이 미련이 많은가 봐요. 오늘 발작을 한번 하더라고요. 얘도 딱히 안 죽이고 계속 할 건지 좀 발작을 하더라고요. 원래 이게 차트상으로는 거의 끝날 수도 있는 차트인데 흐름이었는데 오늘 또 뭔가 안 죽겠다는 느낌의 신호를 한번 줬죠. 그래서 얘도 또 봐야 될것 같아요. 근데 얘는 이제 위에 매물대 물림 매물대가 많으니까 못해도 여기 정도까지는 올려놔야겠죠. 단시 관심을 가지려면 여기 정도까지는 양봉으로든지 뭐딱 종가가 위로 형성되면 그럼 또 관심을 가질 것 같네요. 지금은 뭐 단타도 솔직히 그렇게 끌리진 않아요. 얘는 매물대가 이게 많이 물림 매물대가 많아서 물림 매물대가 많다 보니까 별로 단타도 그닥 다 물렸잖아요. 여기 사람들이 이거 올려봤자 매물 압박 때문에 올려봐야 얼마나 올리겠어요. 시원하게 못 올릴 거니까 단타도 크게 매력적이긴 한데. 근데 어쨌든 오늘 장이 안 좋은 가운데 한번 발작을 이렇게 하더라고요. 이렇게 발작을 한번 했고. 근데 아니나 다나 매물대가 여기 많으니까 여기까지 가고 밀렸죠. 어쩔 수 없이. 물론 지수 영향도 있었고요. 지수가 지금 워낙 개떡 같으니까 영향도 있었고. 얘도 이렇게 하다가 돌려놓으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뭐 일단 보는 거고요. 30분봉으로 봐도 지금 돌리려고 어쨌든 길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쌍바닥처럼 삼중바닥 정도 나오면 한번 칠려나 계속 보고 있습니다. 베스트 관종은 아닌데 뭐 이런 놈도 있다. 어차피 세력주 이런 단타 종목들은 돌고 돌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또 치세 꺼졌다가 또 바닥 다지면 또 얘가 또 관종 들어오는 거고 또 시점 주고 빠지면 얘또 관종에서 내려놓는 거고 그런 식이에요. 그러니까 그 종목이 그 종목이고 어차피 끼 있는 종목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도 보면 이렇게 끼가 있잖아요. 그래서 얘도 버릴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. 계속 앞으로도 올려줄 때 변동폭도 크고 거의 막 시원시원하게 가잖아요. 이런 종목들은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은 계속 합니다. 조정을 주면 또 이렇게 반등 나올 때 먹고 하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되고요. 이것도 이러다가 뭐 이렇게 또 조정받고 꽁칭꽁칭 하다가 이렇게 휙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, 그냥.